와서 보니까 너무 큰 행사고 정말 이 목사님과 이 지역에서 너무 좋은 일을 참 이 노인들 섬기는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흐뭇합니다. 저희들은 머무르고 왔다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.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게 좋고 목사님과 이 지역 모든 진짜 주민들이 함께 어른을 섬기는 그 저 마음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머리대회에 마련해 주신 우리 정영수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지난해도 준비를 다 하셨다가 보였었는데 오해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행사 준비하시는 박주현 회장님, 그 박주현 회장님께 회장단대께도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까 지금 늦게 오신 분도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행사가 됐다. 지금 선거 기간 중에 나갔고 근무 시간 내에는 이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9시 전에 오셨다가 한 30분 동안 인사드리고 가셨습니다. 그리고 행사 말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또 뿌듯한 심정이나 앞으로 또 이렇게 잘 실버를 잘 모시겠다는 취지나 오늘 또 명절 뒤끝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감해서 말씀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한테 와가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뭐 별다른 것도 없지만은 조그만한 뭐 반찬에다 해가지고 어르신 대접하는 게 뿌듯합니다.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마디로 다 이건 미성 교회사니까 교회라는 자체는 다 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봉사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구원받는 백성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은 우리 우보 면 전 노인 회원들의 축제 행사입니다. 매년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상품권도 한 400여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모인 인원은 한 5,600명 됩니다만 거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란 전 면민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잘 지켜봐주시고 우리 우보 전 노인들의 앞날을 위해서 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보 면민 축제 연례대회를 거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8회를 맞이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큰 행사를 해마다 할 때마다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주민들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주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. 이런 행사들이 각 교회들마다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너무 부담이 가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교회들이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지역 행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신 체험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행사는 어느 누구의 도움받는 것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시간, 물질 또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특별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효과적인 지역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가장 큰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로 통해서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복음적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런 행사들로 통해서 전도에 대한 것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마다 보람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을 이렇게 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주민 축제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지역 행사를 하면 참 좋으리라고 믿습니다.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볼 때에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이 행사를 통해서 보람된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고
또 모든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바라는 일들에 좋은 계기가 되는 일들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로 통해서 지역적인 행사의 복음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